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있어요.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강의 시청해 주시면 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누가 색소폰 소리를 작게 내면서 연습을 하라 했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작게 연습을 누가 이렇게 색소폰 소리를 작게 부르라 그랬나요? 뭐 주변의 친구분들이, 주변의 뭐 동료분들이, 또 뭐 지인분들이, 또는 뭐 색소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모든 분들에게 어떤 공통되는 또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내가 지금 이 강의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판단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어떤 거냐. 내가 색소폰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이쁜 소리로 내가 색소폰 연주도 하지 않고, 호흡을 쓰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저음, 고음, 어떤 소리 내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작게 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로 내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내가 딱 그 색소폰을 내가 불어요. 그쵸? 불었을 때 아 내가 되게 소리가 답답하구나. 아 소리가 좀 뭐가 이렇게 막힌 것 같아. 저음도 잘 안 나. 고음도 잘 안 나. 이러면 이분은 소리를 작게 내면 안 돼요. 예. 네. 그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색소폰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습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집에서 계속 작게 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는 게 작게 부는 게 습관이 됐을 때 크게 소리를 내는 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지 말고 손가락만 연습하시거나 호흡만 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입에 힘을 꽉 줘가지고 그 작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입에 힘을 계속 주면서 소리를 내는 습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답답한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작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 소리 크게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색소폰 소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 하게 크게 부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아주 내가 편안하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저음 도시라서 밤이라도 전혀 문제없이 소리가 잘 나고 위에 고음 올라갈 때도 저음을 내든 고음을 내든 소리를 시원시원하게 잘 안 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작게 불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커. 좀 작게 불어. 이 소리 때문에. 근데요. 연습에서 연습장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연습을 안 하면 대체 어디서 큰 소리 연습을 합니까? 소리를 시원시원하게 내야 돼요. 어떤 분들 소리를 내가 답답하게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작게 부는 연습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고치지 못할 습관으로 딱 굳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저음, 고음 소리가 시원하게 안 나시는 분들은 엄청 크게 연습하시고 롱톤도 크게 모든 소리를 다 크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더 튼튼한 그러한 그 색소폰의 어떤 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고서 연습을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실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이렇게 소리를 시원시원하게 잘 내세요. 와 누가 보러 진짜 소리 선생님 대박 크고 너무 커 너무 좋아요. 소리도 크게 잘 내고 답답한 소리도 안 내고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리를 좀 작게 이쁘게 내는 연습을 하셔야죠.
예. 그러면 대부분 아 작게 이쁘게 내는 게 이쁘거나 그래가지고 작고 이쁜 소리만 내려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작은 소리가 이뻐질 수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소리 연습만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실력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리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편안하게 잘 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강의에서 말하는 대로 소리를 누가 작게 내라는 게 아니라 더 그러니까 작게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소리를 시원시원하게 잘 내시는 분들은 좀 작게 이쁘게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 내가 소리가 좀 답답하고 뭔가 막힌 듯한 또는 앙부시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크게 작게 연습하지 마시고 크게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색소폰 실력이 여러분들께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여러분들 밑에 댓글창 한번 봐보실래요? 댓글 사람들 댓글 치시는데 댓글창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지금 색소폰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악보집 또는 교재 공부가 되는 그러한 교재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도 되고 다 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아 어떤 게 있나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